다녀왔습니다. 그런데요. 다녀왔는데요. 일단은 민박집을 하나 구했어요. 그래야 돼. 그래서 시트랑 그런지 알아셨을 거야. 민박집은 돈 많이 주지 않았대요. 많이 줘도 안 돼. 이제 자야지. 지금 사실. 돈이 문제예요. 잘해. 그래서 다 함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면 돼요. 거기서 해 먹어도 돼. 쌀 있잖아, 쌀. 쌀? 그 쌀이랑 좀 챙기게. 그럼 내려오세요. 너희 들면 무겁지. 자,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. 저를 따라오세요.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한 통씩 줬어. 말린 생선이나 사다 자글자글 졸여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뒤에 어머니는 이게 뭐예요? 고추장, 고추장. 고추장? 고추장. 쌀. 쌀. 아. 돌아와요. 사랑하고 있어요. 약주 한 잔도 안 드신 분이 얼큰하게 취한 듯 기분이 그만이다. 언제 재미났네. 오늘도 기다려요. 이야 드라마 찍네. 이야 드라마. 좋고. 자, 천천히 오세요. 왜 말이 없으시네 갑자기? 어? 왜 갑자기 말이 없으시네? 왜? 어? 얼뜻들이야. 어떨떨해서? 아니 얼뜻들어 빈들 대꿈께 놀래갖고 그래. 왜 말이 없어 근데? 아 진짜 조용하시네. 몇 층이야? 예? 몇 층? 17층. 큰 도시라 그런지 민박집도 높은 데 있는 모양이라며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승열 씨를 따라간다. 이제 네가 못 나와. 아이고, 우리 벗어나도 된다고. 방에 들어가려면 벗어야지. 벗어야지. 민박집이 넓기도 넓다. 잠은 차려 넣어줘. 네? 다 방이 몇 개 돼?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크게 저질렀나. 할매들 표정이 한결같이 걱정스럽다. 잘 내색하지 않는 어머니 오복씨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다.